역대급 위력이 예상되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대비해 울산시와 교육청, 부산기상청과 육군 제7765 부대 등 8개 기관이 오늘 시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태풍 대비 대응 계획과 둔치 주차장 관리, 댐 원류 대책, 그리고 인명 구조와 정전 대비 복구 체계 등을 두루 점검했습니다. 마이삭은 다음 달 3일 새벽 3시 울산에 가장 근접할 걸로 울산기상대는 전망했습니다.